예,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오늘은 이제 모니터 앞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레인 채널을 솔직히 좀 이런 말씀 드려도 좀 그렇지만 국내 드레인 채널은 잘 보질 않아요. 국내 채널은 잘 보질 않고 외국의 드레인 채널을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채널 중에 하나가 구독자 50만 명의 드레인 어드스트라든지 이제 드레인 중독자라는 이 채널 좀 많이 바뀌었죠. 이 채널을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저쪽 이제 미국 쪽의 채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주일 전에 이제 올라오자마자 이제 이 친구의 채널을 이제 아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유튜버인데 이 유튜버를 이제 그 채널을 이제 일주일 전에 올라온 영상을 이제 보자마자 이제 봤어요. 정독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랬냐면 그동안에 이제 뚜껑이 좀 열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안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저는 이건 좀, 요 이제 600회 요 영상은 작업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좀 어렵게 한 작업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영상을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볼 건데, 이 영상이 뭐냐면, 이 친구가 드디어 엔진이 퍼졌어요. 엔진이, 좀 볼게요. 이 친구의 채널입니다. 드디어, 좀 건너뛰면서 얘기를 할게요. 드디어, 시동이 이제 안 걸리는 혼다의 27마력 엔진인데 드디어 이 엔진이 사망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혼다 엔진이 퍼질 정도면 정말 일을 많이 한 거예요. 혼다 엔진이 정말 내구성이 좋거든요. 우리 그 바이크에서도 혼다가 유명한 이유가 정말 고장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혼다가. 근데 이 엔진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엔진을 드러내면서 드디어 이 친구가 그동안 사용했던 펌프 재원이 나옵니다. 근데 기존 거보다는 이제 새로 올리는 펌프 재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튼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제 이 친구가 좀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터엣지라는 회사에 유명한 회사예요. 이 회사 이제 직원이 여기 청소를 다 해주고 이거를 고압세척으로 이 바닥을 청소를 다 합니다. 드레인 어스트 이 친구 중독자의 지금 머플러를 빼는 상황이고 이제 건너뛰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드러내요. 드디어 사망한 걸. 근데 이게 펌프가 보니까 저는 이제 호크 펌프를 쓰게 되는데 이게 아노비 펌프 같기도 해요. 이 친구가 그동안 사용했던 펌프가 이제 지게차로 드러냅니다. 이제 드러내고, 드러냅니다. 드러냅니다. 이 엔진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물통이에요, 물통. 우리나라는 다 물통 크게 쓰죠? 물통이 작아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드러냅니다. 지금 요것도, 제터엣지, 요 회사에서 세팅을 한 거예요. 여기 아세이를 이제 드러내죠. 저는 이거 수리를 할줄 알았어요. 여기가 호주의 제터엣지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수리를 할줄 알았는데 그동안 오래 썼으니까 바이바이 합니다. 바이바이 이제 끝났다. 너 여기 뭐 여기가 이게 머플러 자리인가 봅니다. 예.
down into the floor 어, there. 머플러 자리. 드러내 그러면 이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척을 싹할 거예요. 이 친구 이제 여기 회사에서 세척을 해주면 돼 이제. 고압세척으로 이럴 때 한번 세척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이럴 때 청소하지 언제 청소합니까? 이렇게 청소를 다 합니다. 이제 세척을. 딱 봐도 전문 그동안 오래된 전문적인 고압 세척기 관련 회사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이게 청소를 해준다는 자체가 머스탱. 요 릴은 머스탱 릴입니다. 머스탱 호스 릴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요. 아르마델 호스. 생각보다 차가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척을 해요. 세척을 다 끝내고. 세척 끝내고 이 친구 같은 이제 다 드러내는 거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렇게 4분의 1 호수를 이렇게 릴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새로 올리는 엔진이에요 이게. 캐릭터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지금 저 캐릭터도 지금 세척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 친구가 참 이렇게 독특해요. 악어야, 악어. 이거 악어 옛날에 악어 없었는데, 악어도 이제 하나 생겼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건너뛰고 이제, 엔진을 올릴 겁니다, 이제. 이 친구 차에서 나온 거야, 이게, 그동안. 근데 이 친구가 좀 깔끔한 성격은 아니에요. 이 유튜버가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장비도 되게 험하게 다루고 장비 진짜 험하게 다룹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고맙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이제 이게 혼다 5000 싸이 350바. 350바. 이거랑 같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친구 엔진이 올라갑니다, 이제. 이제 알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지금 이게, 자, 이 친구 엔진이 혼다의 27마력, 27마력 혼다 엔진에, 그 다음에 이제 펌프가 350바에 21리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요 감속기 요게 요 감속기가 감속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속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감속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 이제 재원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쓰는 재원을 다 알게. 뭐 엔진이 어차피 알고 있었으니까. 머스탱 릴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쓰려고 하나 봅니다, 이제. They put those ones on the wheel tyre. Yeah, that's good. Where do you want to go around the touring spot? Let's see if we can maybe Yep. sneak these in. 이제 앞으로 엔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해서 이제 쓰게끔 이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뭐 수리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엔진 사용 방법 등 이런 거를 이제
어차피 전에 쓰던 똑같은 엔진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근데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제. 이제 호스 연결하고 제가 광고를 좀 건너뛸게요. 이제 호스 연결하고 지금 이제 고압호스를 찝는 거예요. 예. 고압호스 찝어가지고 연결을 하고. 예. 똑같아요. 뭐 이런 세팅하는 거예요. 탱크가 작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이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우리는 되게 물량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탱크를 많이 크게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기도 엄청난 오래된 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압세척기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우리보다도 오랫동안 이제 해왔던 회사고.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우리 고압세척기의 시초가 무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좀 그러니까 이 친구 유튜버를 전에도 보면서 느꼈지만 여기 다른 회사들도 많이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 봤을 때 제가 좀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런 물량 위주의 이제 이런 펌프들과 고압세척 세팅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예. Somewhere. Yep. 탱크가 크지 않아요. 물탱크가 없습니다. 물탱크가 Okay, 조그만합니다. that's fine. 요게 이 스데니 물탱크가 이게 다예요. 저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예. 굳이 큰게 필요 없다라는 거지. 지금 물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물탱크입니다. 이거 기름 탱크. Remember fuel 이게 제가 예전 제가 전에 Where's쓰던 the POS? Yeah,기름 because it's밸브 not going to be열고. on. You've got to turn it off when that job's finished. Exactly, yeah. Don't worry about the breather. There's a small cable tie underneath, so it's always open. You're probably going to cop딱 remap그냥 that cable tie and then open and close it manually so you don't get이 펌프에 맞춰진 딱그 물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the fumes in the cab. Oh, okay, 작업할 때 열어놔라. Choke out. 뭐 이건 다 같은 거고. 찌꺼기가 뭐 깨있는 것 같더라고요. 빼주더라고요. 오링. 이렇게 해서 요거에 맞는 이제 기본 노즐을 낀 다음에 보세요. 이제 5000 사이 350바. 딱 350바. 그러면서 쏘면서 압력이 얼마나 나오나 볼게요. 여기까지 나오는 압력. 자, 350바 엔진인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보시면 5000 사이입니다. 이게 350바 엔진 펌프니까. 근데 이제 노즐을 쏘니까 3000 사이가 나와요. 3500? 야, 250바. 100바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요거 노스를 보는 거겠지. 이건 어디까지나 이 호수는 4분의 1 호수가 아니니까. 8분의 3 호수겠죠? 그러면 뭐, 이 안에, Rigid도 다 취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진들, 이런 거, 다 전시되어 있고, 4300 사이, 이거는, 벵가대지. 이 혼다 엔진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이거 27마력, 똑같이 27마력이에요. 예. 벵가디 시청. 근데 혼다 걸 위주로 쓰더라고.
What's this little one? 세일이라 써있네. 세일 싸게 한다고. Oh, that's the race jet. Compact. I think that's what's on the back of mine. Tank 물 탱크가 크지 않으니까. Another race jet. Honda engine. That's a good unit. 펌프가 이거는 뒤에 거 이거는 호크 펌프 같아. 이거 이거는 어 이거는 딱 모양을 봐도 호크 펌프 같고 어 3000 사이 어 이런 안전판 어 호스 어 되게 깔끔하죠. 어 플렉 샤프트 Flex shafts. Oh, flex shaft. Flex shaft. It's a Venturi pump. Vacuum pump. Vacuum pump hose.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친구가 자 보세요. 나 이 친구 이제 차 정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자, 이 친구 이제 차를 정리합니다. 차를 정리하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 스타일 어떤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보세요. 이 친구가 그냥 장비를 엄청나게 험하게 다루는 친구예요. I'll throw everything back in. On there. Briefcases. 그냥 막 집어넣어. 갖고 이 친구 일할 때 뭐 장비 찾잖아요. 그러면 막 다디죠, 막. 이렇게 박스화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것도 있고, 이건 원래 여기 달려있던 건데, 이거 띈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얼마나 정리가 진짜. 막 집어 던져요. 이 친구 스타일은, 예, 이거 보면 막 집어 던진 스타일이에요. 막 심란해. 막. 랜턴. 막게다 랜턴. 유선이네. 장돌이. You know, I'm not gonna find anything now. I was gonna say, it'd be good to come out and do a day's work with you, but I don't think so. 이 비싼 리리즈 내시 이거 보세요, 막 그만큼 저게 튼튼하다는 거야. 막 집어던져 그냥. My pleasure. Radio. That's yours. Thank you. And this one here is yours too. Thanks, man. 아무튼 이 친구 엔진이 근데 분해를 했는데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고 내가 이 하나 또 하나 뭘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엔진을 드러내기 전에 엔진을 That's the rod. 엔진을 드러내기 전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보면 아 요거 자 보시면 요게 타이머야 타이머 이게 작동이 기계 사용한 시간인데 이거는 이제 세팅해준 업체 측에서 AS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줬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잘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 시간 왜냐면 자동차는 키로수로 가지만 장비들은 이 시간으로 장비를 얼마만큼 사용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래야 유지 보수하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우리 이제 굴삭기나 이런 것들은 다 타이머로 그거를 이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고압세척기 엔진에 요거 달려 있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나 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 면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좀 전에 갔던 회사가 Z엣지라는 회사예요. Z엣지라는 회사인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 볼 거예요. 들어가 보면 거기가 이 회사입니다. 여기 호주에 있는 회사고 오스트레일리아 회사고 여기에 이제 엔진하고 이런 게다 팔아요. 팔고 뭐 여러분들 쓰고 있는 뭐 호스 뭐 노즐도 다 있고 여기 엔진이 있고 저 친구가 구입한 엔진이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아까 구매란 이게 이제 350바에 21리터짜리. 4년 보증. 3년 동안 엔진 보증. 이렇게 해놨고요. 배관공 패키지.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810만 원. 820만 원 돈이래요. 820만 원. 요렇게 하면 820만 원. 820만 원? 관세가 얼마 붙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네. 820만 원. 원래 예전에 울진에 계신 울진 하수구 사장님이 요거를 직접 가져오려고 했어요. 요거 세팅된 거를 직접 수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봐야 될게 여기 이제 노즐 들어가면 우리가 쓰고 있는 노즐들이 다 여기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여기 4분의 1 노즐 들어가면 여기에 많이 쓰는 이제 코끼리 회전 노즐, 로도스핀 노즐, 이게 진짜 괜찮은 노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쓰고 있는 노즐 다 있는데 특히 요거. 요거 세트 가격이 57만 원, 58만 원. 요 관세 생각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오리 노즐도 22만 원.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 얘네들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더블 배럴이 45만 원. 요 더블 배럴에 들어가면, 이 더블 배럴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를 다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유튜브 이 영상에 링크가 걸리는데 그 중에 자 밑에 내려가면 누가 있느냐? 이 아빠손 사장님 유튜브 링크 걸려 있는데 여기 제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썼던 거를 Z엣지에서 이거를 더블 배럴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 영상을 걸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자기네들도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더블 배럴 로트 레인저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 노즐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내 문구가 뭐라고 나왔냐면 절대 노즐을 손에 쥐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문구가 나왔어요. 왜?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손도 잡지 말라. 큰일 난다. 이 영상이 호주의 Z엣지라는 회사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 더블 배럴은 위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보시면 표준 21리터 다 맞습니다. 21리터 돌리면 되고 그거는 뭐 노즐에 따라서 이제 맞추면 될 거예요 아마. 아무튼 이제 아까 이제 그이 친구 이제 어이 친구 이제 드디어 이제 엔진이 사망해가지고 이 친구가 사용하는 펌프와 엔진 알고 있었지만 이제 펌프 제어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할게 뭐냐면
지금 모르겠어요. 좀한달 정도만 더 기다려보라고 해서 엔진이 새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전에 앞서서 한번더 해보고 싶은 시도가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솔직히 쓰고 싶은 펌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풀리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보면은, 이 500바에, 지금 요 사양, 500바에 30리터를 제가 가고 싶어요. 근데 요게 보면 이 재원이, 펌프의 재원이, 지금 이 풀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샤프트가 PTO 사이즈가 30mm에요. 30mm. 30mm면 이제 풀리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밑에 급은 이제 23mm라 감속기 방식으로 가는데, 이건 이제 풀리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 감속기를, 감속기가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엔진 회전수거든요. 이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에요. 이게 이 RPM이죠. RPM 차 회전수. 근데 실적으로 이제 30, 이제 이건 엔진 이제 마력수, 파워, 맥스 파워가 필요로 한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킬로와트로 이제 환산해서 보면 될것 같고, 전기로 했을 때, 이건 전기로 했을 때 이제 엔진 마력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건 350바에, 아까 그 350바 21리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펌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펌프를 350바에 21리터짜리를 이제 아까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500바에 21리터를 쓰고 있죠. 거기는 350바에 21리터인데, 제가 쓰고 싶은 거는 500바에 30리터를 쓰고 싶은데, 요게 지금 쓰고 있는 35마력 가구는 힘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 40마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뿐더러, 요 지금 샤프트도 규격이 틀려짐으로 인해서 풀리 방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350바에 한 30리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아니면 지금 300바에 27리터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지금 300바에 27리터로 가게 되면, 엔진은 뭐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남아 들어 가지고, 대신에 이제 감속기를 2대1로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감속기가 지금 2.3, 지금 감속기가 나누기 1450 하면 2.4?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속기 비율이 2대1만 돼도, 예를 들어서 엔진 회전수가 3600이면 나누기 2 하면은 18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맥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맥스로 따져보면, 지금 500바도 맥스로 돌리면 27리터가 나와요. 26리터가. 근데 350바에, 300바. 300바에 31리터만 나와도 이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지금 봐서 300바에 27리터짜리를 한번, 지금 펌프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요거를. 다음에 테스트 대상은 300바에 27리터입니다. 제가 200바에 60리터짜리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이거는 전혀 안 맞아요.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펌프로는 다 호스를 잘못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봐도 딱 느낀 뭐냐면, 지금 200바에 40리터도 그렇고, 이제 200바에 50리터도 그렇고, 그 펌프로 쓰게 되면 사실 4분의 1 호스를 쓰면 4분의 1 호스를 쓰면 안 돼요. 다 8분의 3으로만 써야 돼.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 했던 펌프가 어디였지? 위에 있나?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 했던 펌프가 있죠. 200바에 66리터 짜리입니다. 요거. 요거예요. 실적으로 RPM 감속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이제 55리터인데 이거보다 사실 좀 더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한 60리터 나오는 거 맞고. 여기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66리터면 거의 엔진 마력선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마력은 딱 맞는 거죠. 다음에 테스트 대상이 300바에 27리터입니다. 300바에 진짜 350바에 30리터 정도나 500바에 30리터 하면 딱 좋은데 그게 아쉽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참 이게 고압수척이라는 게 그냥 마냥 그냥 하수구 뜯는 거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또 하나씩 공부하기 시작하면 또 머리가 더 아파져요. 예, 알면 알수록 머리가 더 아파지고 더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그냥 저는 이런 거 궁금하면 또 못 참는 성격이라서 저는 성격이 그래요. 예전부터도 그랬고 그냥 막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펌프 재원상 봤을 때는 일단은 500바에 딱 제가 원하는 건 제가 가장 원하는 건 500바에 30리터입니다. 500바에 딱 30리터인데 지금 500바에 30리터 짜리를 쓰고 싶은데 요거를 쓰게 되면 풀리 방식으로 가야 되고 풀리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풀리 방식으로 풀리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벨트를 걸어야 돼요. 감속기 방식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감속기를 2대1로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뭐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걸 좀 기다려보는 상태고요. 그 전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다음으로 걸어볼 게 300바에 27리터짜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신 게 200바에 50리터 200 그다음에 250에 40리터짜리 쓰고 계시잖아요. 250에 40리터 실제로 40리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0에 40리터짜리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0바에 맞아요. 저는 300바에 어디 갔냐? 300바에 27리터 요걸 한번 다음에 써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냥 고압수척이라는 게 또 알면 알수록 참 머리가 아파지는 거기 때문에 요즘 아무튼 고민에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괜히 머리가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픕니다. 아무튼 막 해보고 싶으니까 미치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아무튼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고압수척이라는 것도 공부하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마냥 그냥 누가 세팅해주는 대로 그냥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이것저것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 한번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좋은 밤 보내시고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